프란체스카입니다. 오늘 원더우먼 컨셉이에요. 봉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머리띠도 깜찍하죠? 원더우먼 컨셉. 원더우먼처럼 멋있게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진짜 디테일하게 여기 그 망토도 있어요. 망토. 잘 먹을게요. 이거는 사약이 아니라 된장찌개인데 색깔이 왜 이러지? 아, 빙수님, 이쁘지? 이파리개, 감사합니다. 이파리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쁘니. 오늘 이쁘다. 빨간색이 잘 어울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 무거워. 이런 초밥, 요런 느낌의 초밥. 이에요. 오늘따라 더 이쁘다고요? 왜 그러지? 감사합니다. 맛있겠어. 퍼먹을게요. 이거는 연어예요, 연어. 오. 초밥이 자이언트인데 귀여워요. 이제 먹을게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맞는 거예요. 누가 전기 테이프라고 했어요? 전기 테이프라고? 머리 좀, 에이, 괜찮아. 그냥 먹을게요, 머리. 이렇게 해서, 맛있다. 안 비려요, 하나도. 바꿨습니다님, 어서오세요. 국물은 된장찌개예요. 사약이 아니고 된장찌개. 아, 맛있어요. 아, 완전 짜. 김을 삼각김밥 김을 샀거든요. 색이 왜 이렇게 시커매냐고요?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그리고 집된장이에요. 누나리님, 어서오세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알다기, 이런 귀요미 바지니스님, 감사합니다. 3도 귀요미 바지니스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집된장이 좀 시커매요. 신양고객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아, 집된장이 좀 시커매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요. 이제 어제 먹다가 좀 덜어놓은 불고기입니다. 맛있어. 머리가 왜 젖었지? 둘리님 2개 감사해요. 머리가 이게 거슬리는데 잠깐만요.
머리가 포인트라고, 이 머리띠가 포인트라고 하셨다니요. 아유, 머리가 왜 이러지? 그래서 머리를 잘할게요. 됐죠? 간장국 아니에요. 근데 맛은 간장이에요. 머리 까치지. 일단 이런 귀요미 빙수님 감사합니다. 아,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계란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찍어서 이렇게. 이게 와, 이거 계란 진짜, 계란 너무 맛있다. 이거 계란 너무 맛있어요. 계란이 약간 달달해요. 아, 계란이 간이 돼 있어요. 오, 너무 맛있다. 아니, 미션 아니에요. 이번에는 초밥을 먹어볼게요. 연어 초밥. 연어 초밥을 딱! 오늘 원더우먼 컨셉입니다. 왜 초밥 3개밖에 안 먹냐고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반말은 넣어두세요. 이게 초밥 200개 사이즈예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제는 불고기 먹었습니다. 가운데는 계란입니다. 불편해. 이렇게 해서 연어랑 어니언 드레싱이랑 같이
여러 개. 도도아님, 한길의 중계방에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전 계란. 아, 연어도 맛있어요. 김피서님, 1당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레전드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밥에도 배합초 넣어서 비볐어요. 원더우먼 컨셉입니다. 앞머리요. 이거는 된장찌개. 집된장 써서 시커먼 거예요. 아, 이걸 여기다 넣어서 비벼 먹으라고요? 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볼까요? 이거 위에 있는 이 초밥 재료는 다 모노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여기다 넣고 비벼 먹어볼게요.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대왕으로 먹으면은 좀 이색적이고 맛은 더 맛있는 건 몰라도 맛있긴 해요. 맛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초밥 맛? 밥에는 배합초를 넣었어요. 요런 느낌이네요. 맛있다. 아우, 와사비. 색깔 이쁘죠? 어제 모노마트 다녀오셨어요? 원더우먼입니다. 띠로리. 띠로리님이
10개로 중계방이도 팬클럽 감사합니다. 가이 어서오세요. 가자 고고씽님 한개 감사합니다. 원더우먼님 옷도 원더우먼 머리도 원더우먼 머리가 포인트예요. 맛있어요. 설레이다니 일단 이런 기운 감사합니다. 뒤에 하트? 욕하신 거 아니죠? 초밥이 하나가 뚝딱. 티셔츠에 망토 달렸어요. 국물은 이거 된장, 집된장찌개입니다. 어니언 드레싱 맛있다. 여기는 연어김밥이에요, 연어김밥. 선생님, 10개 감사합니다. 대진님, 감사해요. 뽀뽀님, 세계를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했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직업은 생비예요. 엄마, 오늘 게스트 안 하죠? 어머니 제주도에 계시니까 자주 게스트 못해요. 소스를 오늘 끝장을 보긴 너무 아깝고 조금 쪼글지. 아, 질문 다 받아들였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 하셔가지고 좀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한 번만 참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기. 슈로롱. 소스통? 뒤집어 놓으라고요? 맛있어요. 오니언 소스, 오니언 소스는 코스트코 거예요. 수리찡님, 한개 감사합니다. 후식은 떡볶이라고 쓴 건데, 아예 못 찾았네요. 떡볶이. 해는 다 뱃속에. 식초 다이어트님 한 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건 된장찌개예요. 좋다. 이제 됐죠? 정정했죠? 됐죠? 괜찮죠? 오타 아니죠? 죄송해요. 민들레님, 이덩이는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원더우먼 왕관이에요. 잘했죠요? 순삭이네요. 이 어니언 소스 너무 맛있다. 아침이랑 점심때 너무 배고파. 28살입니다. 아니 만든 거 아니에요. 옷이랑 같이 왔어요. 이거는 7시부터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하나 다 한 게 아니라서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아, 오늘도 꽃길만님 50부 대회 때 해. 꽃길만님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잠자카님. 본방 뚫었어요? 축하합니다. 장수원 씨 리액션 같아요. 아직도 어색하면 안 되는데. 계란 맛있어요. 만두해티님 안녕하세요. 혼토닉 하와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남친 없어요. 계란말이에다가 밥 먹는 거 같네. 맞아요. 비슷해요. 후식이 떡볶이입니다. 곰탱님 10개 감사합니다. 대왕포드예요. 대왕치킨이요? 아니 배빈 안 짓고 신청을 했어요. 여기 와사비도 있어요. 맛있다요.
곧 뵙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머리띠도 같이 왔습니다. 아, BJ 마님 중계방에 계시네요. 10개 감사해요. 아줌마한테 뭐만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딜 가도 반찬 셀프가 좋아요. 방송한 지는 약 지금 100일 좀 지났어요.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순삭이네요. 소스 너무 맛있다. 비제이는 친구들 추천으로 하게 됐어요. 어서 오세요. 다이아님. 된장찌개 맛있어. 오늘 의상 신경 쓴 건데. 망토 보여줘요? 망토 여기 있어요. 망토 흔들면 날아다녀요. 밥 먹을 때는 자제할게요. 맛있다. 김치님 10개 감사합니다. 또 10개 감사해요. 신경 썼다고 해서 드레스 기대했어요? 마지막 계란 찍어서 머신 오븐님 일당 이런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팬클럽 어서 오세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계란 너무 친근한 발언, 발음 단어.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